이그 영화 감독이 최공재님이라고 우파에서 요번에 여러분들 그 출국 보셨잖아요. 출국 거기에서 이분이 같이 공동으로 제작한 거더라고요. 출국이. 그래서 이제 우파 감독들이 한 5명 정도밖에 없대요. 이분이 출국에 무대 인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우파 감독들이 계속 이제 자기 가치와 사상이 다르면 우파는 예술인들은 특히 사상이나 가치를 쉽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술인들이 거의 좌파 성향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파 성향의 이제 감독들이 대한민국에 한 5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명 정도는, 3분 정도는 그분이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영화를 자기 가치와 맞지 않은 영화를 제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이 감독을 보조로 같이 뭐 사용해주는 그런 큰 단체나 영화관이 없어서 이분들이 다른 걸로 이제 뭐 어렵게 유지를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최공재 감독님은 최근 들어서 영화 논평도 자주 하시고 제가 저번에 현충원에 가서 우리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때 현충원 갔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 최공재 감독님도 오셨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더 이게 숨어서 이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출국 무대 인사 나와서 출국 영화 무대 인사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때 마지막이 왜그 박사님의 딸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좌파 성향의 영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우파 국민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잘못된 정부, 이 좌파 정부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경되었다는 거. 필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 마지막 부분을, 엔딩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했나 봐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파 영화가 다시 쓸수 있도록 출국 영화를 많이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국 영화를 보려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영화 상영을 잘안 하고, 또 이게 시간대를 늦은 시간으로 젊은 청년들이 못 보게 하려고 늦은 시간대로 이렇게 할당이 됐고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화를 보려고 그래도 영화관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이 또한밤 12시 이렇게 영화를 보게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배정을 늦은 시간대로 바꾸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파 영화는 우파미 영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엔딩 부분이 좀 아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고쳤다고 합니다. 필름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최공재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죠. 해보니까 아 이분이 부역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영화관에서 방영도 안 되고요. 공짜로 막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무료로. 그래서, 아, 지금 이 시점에, 탄핵할 시점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 빼고요. 제외하고, 지금 태극기 애국 시민들 중에서도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간에 계시거나 이렇게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일반 삶에 휩쓸려서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가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에뭐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가짜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또 언론까지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론이 잘못되는 것 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보니까 아 이들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여튼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막 이렇게
행동이 나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작은 이렇게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하태경 사무실 앞에서도 가서 몇몇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그죠? 공감대, TV 공감대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 갑니까? 이재명 그 사무실에 가서도 막 투쟁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우파 조직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튜브가 발달을 하고 유튜브가 발달 언론이 작용화되니까 유튜브가 새로운 방송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유튜브가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널리 널리 홍보가 되는 거죠. 우파들의 활동 사항이나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이렇게 언론이 그죠? 항상 우리 국민들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고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가 뭐가 잘못됐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들을 지금 좌파를 다 추사파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 모두가 우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또 좌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항상 생태계라는 것이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고 좌우 균형이 맞아서 이 한쪽을 다 없애버리면 또 다른 생태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는 적은 옆에 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을 실을 말리는 것보다 아는 적을 옆에 두면서 서서히 미적 마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커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임무인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또 이상한 집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욱더 강력한. 우리가 그냥 좌파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추사파 세력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이게 씨를 말리는 것보다 이들을 서서히 말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국민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종북 좌파가 몇명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워마드를 였느냐, 너희들이 워마드 집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파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이나 이렇게 태극기 시민들을 반대하는 저 분탕 우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워마드가 사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좌파들이 정치에 이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이거 워마드 여기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을 이들이 마녀사냥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물론 혐오주의자지만 남성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는 건 좌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태극기 시민 태극기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게 좌파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죠? 이들이 진보를 원했는 거지, 이거 추사파 공산당을 원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연사에서도 말했듯이, 초등학생들까지 공산당 교육을 시켜서 선전의 놀이개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엄마들까지도, 저 좌파를 지지했던 엄마들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애기들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저는 볼 때마다 저도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애들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 동상을 발로 차라 그럽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자녀들한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학교폭력이 왜 자꾸 상승을 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우리 애를 보호하는 것이 우파가 바로 서는 거죠. 제가 여지껏 피해자 코스프레 뭐 누가 뭐 동정하냐 뭐 구걸하냐 이런 말을 할까봐 제가 학교직에서 잘렸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요번 집회에 가서 학교에서 잘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 지금 뭐 구걸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좌파들이 그렇게 할 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교수직에서 잘렸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 나라를 구하고 애국을 하다가 잘렸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애국을 하다가 잘렸으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누구한테든 이러한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잘렸으니까 나를 책임져라, 태극기 시민들아 책임져라, 혹은 또 애국당아 책임져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했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합집합이 될까봐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겠죠. 저는 차라리 지금이 더 좋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수 있는 거고요. 더욱더 강력하게 문재인 좌파 정권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투쟁을 할수 있는 발언을 할수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강력해지신 거 여러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교수직에서 잘렸으니까 더욱더 이제 꺼리낄 거 뭐요 없다는 거죠. 그때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죠? 교육자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를 겉으로 드러내고 내 사상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교수자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정교조 세력들은 안 그렇잖아요. 드러내놓고 애들한테 세뇌 교육 시키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제가 우파라도 애들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사상을 강요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잘못된 거, 종북이 잘못된 거, 좌파가 잘못된 걸 낱낱이 깔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그죠? 아직까지도 선이 이기잖아요. 선이 이기기 때문에 저의 밥 먹고 살 거리는 또 마련이 되겠죠. 그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더 억울할까요?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우리가, 그죠?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합니까? 세상이 바로 잡히면, 우파가 바로 서면,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이 돼요. 지금 종북 좌파들이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자기들만 권력 세습하고, 자기 가족들만, 그죠? 고용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폈다가, 고등학교에 가니까, 공고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담배값 올려서 우리는 싫다, 진짜 싫어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죠.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담배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애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표가 깎이는 줄도 알면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이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인지한 시점에 부역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갔고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최공재 감독님이 저작권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배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지금 막 쿵쾅쿵쾅 뛰고 막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지만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왜 박근혜 대통령님을 너희들이 아직도 지지하느냐 이런 말할때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근거로 해서 왜냐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님 잘못 없잖아, 마녀사냥 당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JTBC가 어떻게 잘못했고 탄핵의 부역자들이 어떻게 잘못했고 이들이 권력 어떤 것을 잡고 싶어서 했다, 김무성 유승민이 암헌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뭐 자기들의 이익을,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물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더이 탄핵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성립이 되었는지, 탄핵의 부역자들의 한 짓거리가 무엇인지, 이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편히 쉬고 있는데 불편하셨죠? 네, 이해하시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좀 기분도 가라앉히고 단걸 많이 드세요. 흥분이 되셨을 때는 단 음식을 조금 먹으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가라앉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바이. 아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